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냉각 시스템 만들었죠. 그다음 융합된 모듈식 골조 만들었고 터보모터를 만들었습니다. 기다렸다가 이거를 가져와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 제어봉은 저쪽 우라늄 원자력 발전소 쪽 가가지고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언나을 하시고요. 드르딩. 자, 이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물론 이쪽 이제 티어 7, 8, 90을 언락하기 위한 이것까지 하시면 돼요. 앞서 해보기의 마지막 단계인 이거 하셔도 되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해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저는 기차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만드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저는 정발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티어 90 단계가 나오면은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해봐야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좀 해봤기 때문에 해보시고요.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티어 8에서 입자 농축 다 했죠. 여기까지 전부 다 했고, 이제 원자력 연료로 나오는 폐기물, 원자력 폐기물을 가지고 이제 플루토늄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이제 입자 가속기랑 하면서 결국은 플루토늄 연료봉을 만드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굳이 전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전기 어차피 넘쳐요. 넘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더 할 수도 있죠. 지금 14개를 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35,000에 해당되는 전력을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계속해서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원자로 폐기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거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루토늄 연료봉이 싱크로 들어갑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이게 아마 그 싱크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연료로 폐기물을 또 하게 되면은 또 폐기물이 또 나옵니다. 지금 정지할 수 없는 그 폐기물이 또 나와요. 그럼 또 창고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전기가 끊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해외 이제 유튜버분들은, 저도 그렇고요, 이거를 그냥 싱크로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어지죠. 폐기물도 쌓이지 않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저쪽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가서 그 폐기물이 총 300개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좋아요. 분당 10개씩 해가지고 총 분당 300개의 폐기물이 나옵니다. 원자력에서 나오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렉이 심해요, 이쪽 지역이 원래. 보시면은 분당 10개의 우라늄 폐기물이 나옵니다. 분당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빨리 처리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플루토늄 연료봉으로 만드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당 300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지금 얘기 끝나지만 나중에 30개 전부 다 쓸 수 있는 그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해지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 지역이 원래 렉이 좀 심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감안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럼 이제 보시면은 이 포장된 플루토늄 전지, 이게 분당 5개 있어야 되고, 제조기인가? 아, 자꾸 왜 그래? 그쵸? 이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철 빔, 전자기 제어봉이 강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강철 있어야 되고, 강철, 알루미늄은 뭐 복구 세트 해가지고 또 하나 만들면 되고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되고, 포장된 플루토늄 전지 여기 있고요. 포장된 플루토늄 전지 분당 5개, 분당 이거 다 넣게 되면은 18.75개 15개
15개 되고,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 뭐가 돼야 되지? 혼합기인가? 어디서부터 봐야 이건가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우라늄 폐기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규소, 질산, 황산. 와, 진짜 많이 들어가죠. 이것저것. 우라늄 폐기물, 이산화규소, 질산, 황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것도 위는 어디 들어가지? 볼까요? 우라늄 연료봉이고, 없죠, 여기는? 저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어디 있고, 지금 뭐가 어디 있고, 지금 그런 걸 모릅니다.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없고요. 지금, 플루토늄 전지. 포장된 플루토늄 전지 있고, 혼합기, 제조기, 또 우리가 만들 게뭐 있지? 잠깐, 혼합기. 정제소인가? 황산, 이건 아니고요. 황산은 아니고. 잠깐만. 아, 이거 있구나. 이거 안 있구나. 입자 가속기. 이번에 만든 거죠? 이번에 만든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펠릿. 여기서 이제 펠릿이 나오죠. 여기도 우라늄 폐기물이 또 들어갑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비분열성 우라늄이 100개 들어가요. 비분열성 우라늄이 여기서 보시면은 100개. 여기다 이제 2개 넣게 되면은 100개가 되죠. 100개 들어가고 여기 100개가 필요합니다. 맞죠? 100개 들어가고 100개 필요하고 여기 우라늄 폐기물이 25개 또 들어가고 그러면은 여기도 우라늄 폐기물이 25개 들어가고, 100개. 이게 지금, 이거 두개 합쳐서 100이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우라늄 폐기물이 지금 여기서 75개 들어가죠. 75개 들어가면서, 비분열성 우라늄이 100개 나오고요. 이게 지금, 비분열성 우라늄이 100개 들어가고, 우라늄 폐기물이 25개 들어가니까, 75개 플러스 25개는 100개죠. 총 300개를 해야 되니까 이거 이 세트가 1대1 비율로 들어가면 되겠죠? 1대1 비율로 1대1 비율로 들어가면은 딱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비분열성 우라늄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펠릿 들어가고 그 펠릿이 이 혼합기로 여기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그럼 펠릿이 지금 여기 10개 들어가죠? 이쪽으로 놔야 돼요.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펠릿이, 이게 여기, 이거죠. 여기, 이게 맨 처음. 여기다가 이제 우라늄 폐기물 막 넣고, 여기다가 막 넣고, 300개 나오고, 그럼 여기서 비분열성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고, 플루톤 펠릿이 총 3개니까. 총 3개 들어갑니다. 그쵸? 300개 기준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라늄 폐기물 3개니까 총 3개. 그러면 플루토늄 펠릿이 총 90개 나오고 90개 나오니까 이거 9개 만들면 되고요. 그쵸? 9개. 그러면은 포장된 플루토늄 전지가 45개 나오고 이 45개를 여기다 이렇게 두면은 3개 넣을 수 있죠. 3개 넣어서 3개. 그럼 45개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순서가 지금. 순서가 지금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전기, 아, 이거 높은 데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쵸? 여기서 우라늄 폐기물. 우라늄 폐기물. 이거 빼고. 맨 처음에 여기. 혼합기를 이용해가지고 우라늄 폐기물, 규소, 질산, 황산 이게 필요하죠. 우라늄 폐기물이 있으니까 이제 이산화규소, 주석, 석화, 석영 필요하고 질산 여기 질산이
스캔 좀 해보시면은 질소가스가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여기 석탄보다 좀 더 한 이쪽 좀 더 깊숙한 곳에 질소가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쵸, 여기 저기 여기 있네요. 똑같네요. 거의 비슷하네요. 이쪽 가가지고 질소를 끌고 오면 됩니다. 그쵸? 여기서 질소 끌고 오면 돼요. 뭐 문제는 없습니다. 석탄도 끌고 왔는데 저거 못 끌고 오겠습니까? 자, 끌고 오시면 되고 황! 황산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걸로 물이랑 해가지고 황산 만드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됐고 이산화규소는 보시면은 여기 많죠? 여기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라늄 폐기물 끝! 끝! 이거 세 개 만들면 돼요. 세 개. 이거 하나 둘 세 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분열성 우라늄이 300개 나오면은 이것도 세 개 만들고 우라늄 폐기물 이건 그냥 바로 끝이죠. 이거 바로 끝.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거 아홉 개 만들어서 콘크리트까지 넣어주게 되면 되죠. 콘크리트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마지막에 세 개 강철 석탄 철 이제 석탄 철 있으면 되고 전자기 제어봉도 따로 만들어줄 겁니다. 석탄 철 옆에다가 구리, 구리, 그거, 그거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저도 알고 있는 그거. 카트리움, 카트리움 넣어주시면 되고, 많이 안 만들어도 돼요. 정말 이거 3개 분량이니까 전자기 제어봉을 9개 만들면 됩니다. 그쵸? 3, 3은 9, 3, 9, 27, 3, 5, 15.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끝. 오케이,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이거 세 개. 여기 세 개. 그래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박열판도 이제 알루미늄으로 해 가지고 구리 있으니까 어차피 구리 여기 있죠. 어차피 구리 이쪽에서 나오니까 같이 해 가지고 만들어 주면 되고요. 많이 안 만들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딱 정하셔야 돼요. 먼저 이거부터 하는 게 낫죠. 이쪽부터 쭉 순서대로 여기다 해가지고 일렬로 쭉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똑같이 앞으로 나오면서 연결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첫 번째긴 합니다. 이게 첫 번째긴 한데 우라늄 폐기물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쭉 가면서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첫 번째 단계긴 한데 질산 황산을 우리는 쪽 저쪽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식으로 위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오래전에 해가지고 지금 긴가민가 한데 그래요. 질산 황산은 여기 있으니까 질소는 이제 이쪽에서 가지고 오면 되고요. 여긴가? 어쨌든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로 이용해가지고 질소 황산 하면 되고요. 어차피 질소는 캐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캐오기 질산은 아니네? 제작법이 또 따로 있구나. 질산 혼합기로 만드네? 잠깐만. 오호. 질소가스가 아니라 또 이거구나. 분당 30. 이거 3개 만들어야 되니까 90. 그죠? 90개가 필요해요. 여기 30. 그러면은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은 2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90. 질소가스 180, 물, 철판, 간단하죠? 간단하니까 철판이 또 필요하구나. 뭐 차근차근 하나씩 해놔야 되겠네. 어쨌든 이쪽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따로 들어가잖아. 이거 맨 마지막에 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맨 먼저 강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구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저 AI가 그렇죠. 이게 구리판과 고속전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카터리움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알루미늄은 이거 알루미늄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도 구리가 들어가니까 다 구리가 들어가니까 맨 처음에 강철 구리 카터리움 그 다음에 알루미늄까지 옆에서부터 쭉 먼저 그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번 시간 해야 될 것이 잡혔습니다. 금방 합니다, 이거. 저렇게 놓고 지날게 저렇게 놓고 여러분들도 저렇게 녹화하세요. 나중에 헷갈려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구나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먼저 이제 강철을 만듭니다.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렉이 심해요. 이 지역이 정말 렉이 심합니다. 테스업이기도 한데 이 지역이 렉이 심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석탄은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가져와야 되겠죠. 두개 있으니까 하나 제가 못 가져왔잖아요. 부족해가지고 못 가져왔고 순도 높음 여기 순도 높은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오시면 되고 여기 보이시죠? 이쪽 가보시면 아마 이쪽 뒤쪽에 순도 높임 하나 더 있을 거니까 석탄 하나 가지고 오면 되고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여기다가 전기 전기 가지고 오시고 여기서 이제 쭉쭉쭉 쭈쭈쭈쭈쭈쭈 주조소 청사진 주조소 여기 놓으시고요 들어가는 입구 확인하시고 여기서 H 누르시고 이쪽에서 이렇게 놓고요 하나 하나, 그 다음에 청사진 둘한세개 정도까지 재료가 없는데 척이 없네요 척어 모드식 골조 어차피 모드식 골조 있으니까요 놓고 모드식 골조는 가지고 오는 걸로 하고 여기 다 바꿔주시고 여기도 연결해 주시고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놓으시면 돼요. 하나 더 놓으시고 강철 주게 여기서 뿅뿅 우선 설정 해놓을 겁니다. 설정 옆에다가 다 해놓고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요. 여기 됐죠? 물류 이 지역은 진짜 렉이 심해요. 아 귀찮아 여기다가 놓고 넣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철이 이쪽에서 하나 오고 그다음에 석탄은 벽타고 올라오면 되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석탄이 저쪽에서 와야 되잖아요. 하나 더쭉 갖고 오면은 되고 철은 이쪽에서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되고 끝 연결하는 부분은 이제 제가 따로 쭉 진행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펴가지고 이제 쭉 만드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강철 주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강철 파이프도 만들고 근데 강철 빔 같은 경우는 지금 총몇개 들어갔죠? 마지막이죠 제조기 여기서 연료봉이니까 이거 두개 넣었던가요? 그렇죠. 두개 넣고 생각했었죠. 이렇게 빔이 그러면 3구 27 27개만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간격 제한제니까 하나 더 만들죠.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캐터리움 여기 남잖아요. 여기 캐터리움 있기 때문에 남는 그 AI 만들 때 여기서 앞에서 해가지고 전달하면 될것 같아요. 카터리움은 저기 사고 우선 여기다가 이제 6개 6개 만들었고 여기다가 병합기 만들고 와서 아 진짜 이쪽 지역은 렉이 심해요 보고 이쪽에서 이렇게 이건 제가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굳이 뭐 제가 이제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뭐였죠? 몇 개였지?
보시면은 두 개 빼고 세 개 만드니까 93, 27 강철핌 23구 27 27개만 있으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청사진 놓고 조립기죠? 제작기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서 강철 파이프 빔 매번 까먹네 몇 개였지? 27개였나요? 죄송합니다 계속 까먹네요 93, 27 27개만 있으면 돼요 27개만 있으면 되니까 27개, 30개 있으면 끝이네요 그러면은 그쵸? 30개 있으면 끝이고 여기를 없애버리면은 그러면은 두 개씩 해서 30개 39 27개 끝났죠 나머지는 이제 뭐다? 파이프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강제 파이프 만들어서 고정자 이게 고정자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기 제어봉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따로 개수 파악해보시면 되고 우선 없애고 우선은 없애고 여기다가 물류 놓고 가면 되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 가운데도 싹 다 바꿔주시고 확장을 해야 된다면은 좀 더 하면은 되고 우선 그러면 이제 미리 해야 되니까 미리 해야 되니까 몇 개 만들어야 되는지 체킹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기 제어봉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자기 제어봉 전자기 제어봉 만들고 여기서 빼지고 3개 만들어야 되니까 9개 만들면 됩니다 전자기 제어봉 9개 만들면 되고 여기다 모듈 다 넣게 되면은 10개니까 이거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럼 고정자가 15개 만들면 됩니다 고정자를 15개 만들면 되니까 고정자 15개 만들면 되니까 여기다 에라 모르겠다 넣어버리면은 아 안되네 안되네 15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3개 만들면 되겠죠 3개 만들면 강치 파이프가 간단하죠 10개 간단한데 정말 많이 안들어가죠 재료 총 9개 10개 있으면 충분히 쌓이고 9개면 10개니까 하나 남습니다 그럼 고정자가 15개 고정자 15개 있으면 되니까 강철 파이프 45개 끝이네요 그러면은 그쵸? 강철 파이프 이거면 끝이에요 이거면 넘칩니다 이거면 넘치겠는 거예요 끝 끝이고 그러면은 이제 강철 핌 끝났죠 이제 전자기 제어봉을 만들어야 되니까 고정자를 강철 파이프 끝났고요 강철 파이프 끝났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제 기억이 없는 또 어떤 게 또 갑자기 튀어나올 줄 모르니까 강철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제 강철 파이프라인 하시면은 되죠 이제 강철 파이프 강철 파이프 이건 제가 이제 해가지고 철 구리 넣으시면 되고 그럼 이제 끝났고 고정자 끝났고 구리 해야죠 구리 이제 구리 하면 됩니다 카트리움은 이제 이쪽에서 가지고 오는 걸 했기 때문에 이쪽 보시면은 두 개가 남아 돌아요 아우 진짜 렉 심하다 두 개가 남아 돕니다 그쵸 AI를 두 개만 AI가 몇 개 필요하냐 10개 필요합니다 이 보시면은 AI가 10개 필요하죠 10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AI가 10개만 있으면 되니까 모듈 2개 넣어버려서 이게 만들어버리면은 구리판 50개에 딱 고속전선 200개만 있으면 돼요 고속전선 여기서 이제 200개 근데 200개가 아마 이거 하나당 50개일 거예요 60개죠 200개였나? 200개죠. 그러면은
4개 만들면 되겠네. 4개. 6, 4, 24. 아, 6, 4, 24니까 여기다가 청사진 제작기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이것만 하더라도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고 가고 가운데 바꿔주시고 여기다가 AI도 끝. 됐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은 가능할 겁니다. 이 정도면은 가능할 거예요. 뭐, 가능할 거예요. 믿어요. 믿어 의심치 않아. 변환해줄게. 좀더 빠르게 나오게끔. 됐죠? 그러면은 앞쪽까지 해가지고 됐습니다. 그럼 이제 AI도 끝났네요. 그럼 이제 구리를 만들면 됩니다. 구리. 구리만 만들면은 이제 고정자 가능해지고 인공지능 가능해지고 고정자 가능해지고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가 구리 만들면은 되죠. 이제 넣어놓는 것들은 제가 다 딱딱딱딱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우선 좀 간격을 좀 확장을 해두고 놔두고요. 어차피 이제 공간 넓어요. 여기다가 또 간단하죠. 이제 청사진 재련기를 놓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도에다가 재련기 놓고 H 놓고 에라 몰라요. 그냥 만드시고 여기다가 이제 구리 넣으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잡혔고 바꾸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꾸시고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많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가고 더 놔도 됩니다. 더 놔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멈추고 전부 다 구리. 나이스. 구리 놓아주시고 먼저 고정자부터 고정자를 놓아줘야 되기 때문에 과연 고정자는 세개 놔야 되죠. 세 개 놓아주셔야 되니까 전선 120개. 전선 120개에다가 이거 하나죠. 이거 하나니까 전선 120개 구리판 50개. 전선 120개 전선 120개 구리판 50개인데 60개.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하나 놓고 전선 120개 4개 넣으면 되겠네요. 전선 120개니까 전선 120개니까 4개 놓으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청사진 놓고 제작기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서 앞쪽으로 가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똑같이 이쪽
뭔가 안 맞는데? 삐뚤어졌는데? 여러분 못 벗어요. 못 벗는 삽니다. 아 철봉이 없니? 아 철봉 가지고 오시고. 아이 몰라.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청사진 못 나요. 철봉이랑 이제 없죠. 자, 이렇게 해서 구리판까지 3개 해가지고 총 60개 이제 생산이 됐고요. 구리는 계속 쓰입니다. 이 구리 라인 쪽은 계속 쓰이니까 이대로 두시고요. 괜히 건드리지 마세요. 구리 라인은 이대로 두시고 이제 강철이 끝났습니다. 강철은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요. 오 렉 걸리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강철 파이프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세 개 청사진으로 해서 조립기로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야 야야 오 청사진으로 해서 지우고 다시 조립기 둘 셋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다시 여기다가 여기다 고정자 놓으시면 되고 CV 전기 연결해 주시면은 되고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여기로 이제 구리 이쪽으로 해서 이제 구리 들어가 주면은 되겠죠. 구리 전선이 첫 번째 거 그렇죠. 3, 4, 12, 120개 전선이 이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남았죠. AI는 어차피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 100개짜리 하나만 있으면 됐기 때문에 여기다 생산 라인 놓고 조립기 여기다가 하나 놓아주시고 놓고 물류 넣어주시고 놓고 여기다 이제 AI 넣어주시면은 됩니다. 여기다가 모듈 하나 딱 넣어주시면은 100개 됐죠? 전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구리판 두 번째 거 이거 이쪽으로 해서 연결해 주시고 이거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러면은 두 개 다 15개에다가 10개 그쵸? 그 다음에 15개 완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다시 조립기를 이렇게 놓아줍니다. 다시 둘 그 다음에 전자기 제어봉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오 실수. 아 이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아 이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어차피 하나 우리는 하나 연결하셔서 전자기 제어봉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기만 하면은 되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고정자가 들어가고 그쵸? 여기다가 AI 넣어주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끝났죠? 여기다 이제 조직화 하나 놓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기 제어봉 이제 만들었고요. 강철판 이제 전자기 제어봉 만들었고 이제 여기다가 철구리
아니 철 철석탄 집어넣고 여기다 구리 집어넣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작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잘 되고 있죠? 분당 10개 100% 효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인공지능 진폭 제한회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분당 10개 이렇게 해서 끝! 끝! 그렇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강철 잘 들어오고 있고요. 잘 들어오고 있고 이쪽도 짐이 강철 빔 제작되고 있고요. 석탄 철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리 잘 되고 있고 이제 강철 빔 됐고 그 다음에 전자기 제어봉 이거 3개 만들 거니까요. 3개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해서 총 45개 9개 총 10개 만들어지고 있고요. 빔은 지금 총 3개 37개 30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모두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이번 시간이 아니구나.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자 오늘 이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